오늘은 반도체 그리고 다이오드 요거를 한번 아주 쉽게 얘기를 할게요. 자, 먼저 이제 도체 반도체 절연체 할 때 하는 반도체죠. 그래서 이거는 분류를 해보면은 자 순수 반도체,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져요. 이 순수 반도체는 실리콘, 요거를 이제 실리콘 또는 규소라 그러죠. 요걸로 만들어지고요. 자, 불순물 반도체는 자 P형, N형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이 P, 포지티브 할 때 하는 P, N, 네가티브 할 때는 N, 여기 N, 네가티브, P, 포지티브.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 하는 거를 보면은 실리콘에다가 자 도핑한다 그래요. 도핑은 불순물을 첨가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도핑한다. 그래서 어떤 불순물을 여기다가 첨가하는 거냐. 바로 이런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두 개만 일단 외워요. 자, 그러면 P형은 여기다가 불순물을 첨가해. 일단 이 두 개만 외워도 돼요. 자, 이거는 인, 붕소, 알루미늄, 비소, 자,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는 그건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15족. 15족이야. 요거는 13족. 그럼 이거는 14족. 자, 그러면은 이제, 자, 요 불순물 반도체가 실제 이제 쓰이는 그런 반도체예요. PN 정션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요 부분을 한번 잘 보자. 먼저 실리콘은 실리콘 또는 규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총 전자수가 14개예요. 자, 실리콘이 총 전자수가 몇 개라고? 14개. 파울리의 베타율은 파울리 베타율에 따라서 총 전자수가 14개. 그러면은 여기에 1, 2, 3, 자, 1 집어넣으면은 여기에는 전자가 2개 들어가면은 되죠. 2 집어넣으면은 2는 4, 8, 8개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 그러면은 지금 2개하고 8개면은 10개지? 네. 몇 개가 남았어? 네. 4개가 남은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게 최외각. 최외각. 전자수가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응? 이거를 14족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은 게르마늄은 어떨까요? 저마늄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요거는 총 전자수가 32개야. 그러면은 요 파울리 베타율을 만족하는 거 1에 2개.
2에 8개. 3에, 자, 3 들어가면은 3, 3은 9. 그럼 여기까지 지금 총 몇 개예요? 28개니까 여기에는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 4개가 들어갈 수 있지. 4개가 들어가면은 32개 만족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외가 전자수가 얘도 4개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 14족. 원소 주기율표의 14족. 최외각 전자수가. 최외각이라는 거는 가장 밖에. 가장 밖에 전자수를 최외각 전자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거를 원자과 전자라고도 한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나중에 대학 가면 이제 최외각. 그래서 똑같은 얘기야. 여기도 원자과의 전자수가 4개지. 자,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 14족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파울리 베타율이에요. 그래서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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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채우, 이렇게, 이렇게 채우고, 채우고, 채우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자, 이 불순물 반도체는 바로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에, 이거 게르마늄이 될 수도 있어. 여기다가 이제, 자, 요거를 추가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최외각전자가 4개지? 그런데 여기는 최외각전자를 몇 개 넣었어? 5개. 5개. 자, 그럼 잘 봐봐. 자. N형, N형.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봐. 여기 이제.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 실리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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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소지. 얘들은 최외각전자가 4개지. 그러니까 파울리 베타율에서 요거를 만족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2개나 8개나 18개나 이걸 만족하면은 안정된 상태라 그래.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되냐.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 그리고 여덟 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얘 거, 여기서 얘 거, 여기서 얘 거, 여기서 얘 거를 가지고 오면 몇 개가 되지? 여덟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리콘은 규소는 요 공유 결합을 통해서 결정을 만드는 거야. 알겠어? 자, 실리콘은 공유 결합하는 거야. 실리콘은 공유 결합을 해서 결정을 만들어.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여기도 이렇게 최각 8개 만드는 거야. 전부 다. 8개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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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자, 실리콘은 공유결합을 해서 결정을 만들어요. 파울리 베타율에 따라서. 자, 이거는 이제 실리콘만 있는 거죠.
자, 이 실리콘만 있는 거에다가 지금 뭐를 추가했나요? 바로 이런 물질을 추가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건 최악 전자가 다섯 개니까 만약에 요걸 추가했다고 한번 보자. 그러면은 요게 추가가 되면은 다섯 개가 여기 지금 네 개는 쓰였지 공유혈압하는데 하나가 공유혈압 안 하고 남아 있지? 여기에 있는 애들을 잘 보야 돼. 여기 있는 전자들은요, 공유결합하는 거죠? 공유결합하는 건데요.